아, 7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고급 81은 여러분들의 영어의 4가지 스킬,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의 총체적 학습을 할수 있는 교재이고요. 우리 수업에서 지금 7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7단에서는 문장 구조 확장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볼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이 확장된 문장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그 확장된 문장 구조의 형태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목차를 앞에서 쭉 봤는데요. 특별히 7 곱하기 1에서 투부 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즉 동사 원형 앞에 투가 붙어 있는 걸 우리는 투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그투 부정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 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 곱하기 1부터 가볼게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인 걸 to 부정사라고 하고, 우리가 문장에서 그 to 부정사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부정사란 동사 원형에 to를 붙인 거고, to 부정사는 문장에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품사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사라고 하면 never나 not 이런 부정어의 의미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to 부정사는 그런 개념의 to 부정사가 아닙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라고 하고 문장에서는 동사 역할,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 문법적 용어로 부정사라는 의미를 쓴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처음에 개념 정립을 할 때는 꼼꼼하게 리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to 부정사를 쓰는 이유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할 때, 즉 우리는 하나의 주어 안에 주어에 동사 두 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본다, 뭐 가서 본다 이런 얘기를 가서 회의한다 이런 얘기를 동작을 두 개를 쓸 때는 이렇게 to 부정사를 활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원한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나는 원하는데 뭘 원해? 뭘 원해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동작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과 만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이때 바로 to 부정사를 활용해서 동사 및 앞에 to를 넣었어요. 이게 to 부정사입니다. I want to meet my friend 이렇게. 그래서 동사 want와 meet을 연결하여 주어의 생각을 좀더 확장해서 말할 때 to 부정사를 쓴다. to 부정사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뭐뭐 하는 것 이러면 이제 명사로서의 역할하는 거죠. 주어 역할, 뭐뭐 하기를, 뭐뭐 하려고, 뭐뭐 하는, 자, 이런 뭐뭐 하는 이렇게 되면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to 부정사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부사의 역할을 또 to 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그 의미들을 파악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가서 to 부정사에 관한 얘기를 볼 건데요. 나는 친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to 부정사를 활용해서 직접 영작하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뭐뭐 하기를 원하다 그럴 때 want를 쓴다고 했어요. 원하다, want. 그렇죠? 원하다, want. 뭐 하기를 원하는가?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want를 쓰고 want의 목적어, want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가져오는데 그 목적어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장 꺼내놓고 직접 한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I won't meet my friend.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제 I won't meet my friend. I won't meet my friend. 이렇게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끊어서 말씀드릴게요. want 자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to meet, 이 meet이라는 동사의
to를 붙였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to 부정사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목적어, 즉 명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이 to meet은 명사로서 역할한다. 그 의미는 여기에서 지금 want에 대한 목적어로서 기능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on't meet my friend. 투부정사의 대표적인 예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투부정사를 활용한 또 문장 쓰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꿈은 훌륭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자, 나의 꿈은 훌륭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베스트셀러. bestseller writer, bestseller autho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때 나의 꿈, my dream 이렇게 가도 좋은데요. My dream is to be a bestseller author, bestseller writer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즉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일 때 우리는 이걸 to 부정사라고 한다.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하는 기능이 명사 역할, 동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한번 본다. 직접 써셨으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꿈은 훌륭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 꿈은 훌륭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예문으로 한번 직접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내 꿈은 훌륭한 뭐 야구 선수가 되는 거였습니다라든가 여러분들의 예문을 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y dream is to be a best-selling author. 이렇게 My dream is to be a best-selling author.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의 꿈은 무엇이다. 여러분, 이거 이전에 우리가 편하게 할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나는 학생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지금 학생이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학생이다. 그럴 때 I am a student 이렇게 표현하겠죠? 한번 여기다 제가 직접 써보겠습니다. 자, 나는 학생이다. 그럴 때 I'm a student. I'm a student.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써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펜이 잘안 되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I'm a student라고 하고, I'm a student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my dream is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my dream is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럼 I'm a student처럼, 자, student가 명사로 뭐뭐 이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to be a best-selling author. 이때, to be 자체로만으로도, 뭐뭐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best-selling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to be 형태가 와서, 뭐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보어라고 하죠. I'm a student처럼. 는 to be a best-selling autho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뭐가 되는 거다라고 할때 be to be 형태를 써서 뭐뭐가 되는 거다. My dream is to be a best-selling author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서 또 한번 우리가 to 부정사, 즉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로 문장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어떤 예문이 나올까요? 봅시다. 엄마는 너랑 부산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어. 이겁니다. 자, 엄마가 너하고 부산에 가는 걸 허락하셨어. 이겁니다. 이때 허락하다 그러면 allow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제가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바로 나와 버렸는데요. 자,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허락하셨다 그러면 allow라는 동사를 쓸때 allow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allow가 나올 때는 항상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my mom, 엄마는 이겁니다. 바로 항상 여러분들이 작문을 하실 때, 자, 엄마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는 허락하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엄마고요. 동사는 허락하다라고 가셔야 되겠어요. My mom 이렇게 my mom 엄마가 예, 허락하다 그럴 때 allow라는 동사를 씁니다. 엄마가 부산에 가는 걸 허락하셨다. 이럴 때 만약에 시제가 허락하셨다 과거면 allowed, 미래면 허락하실 거야. 그러면 will을 쓰겠죠. 여기선 허락하셨어. 그러니까 allowed가 낫겠어요. allowed로 갈게요. allow, will allow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 미래 시제든 과거 시제든 현재 시제든 쓸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My mom will allow me to go to Busan with you. 이때 잘 보세요. 이 to go, go라는 동사 앞에 to를 썼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투부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go라는 동사에 to를 썼어요. 이런 걸 우리는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바로 뭐다? go라는 동사 앞에 to를 썼다. 그래서 바로 이게 투부정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역할은 바로 어떤 거다? 목적 보어로서의 역할이다. 목적 보어는 어떤 거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요? 내가 부산에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너하고 부산에 가는 걸 엄마가 허락하셨어. 이런 개념이에요. My mom will allow me to go to Busan with you. 이렇게. 예,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y mom allow. 자, allow는 타동사고요.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보로 이렇게 to go가 나오는 개념이죠. 자, 내가 부산에 가는 겁니다. 내가 부산에 가는 걸 엄마가 허락하셨다. 여러분들이 직접 써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My mom will allow me to go to Busan with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아빠는 내가 친구들과 독서실에 가는 걸 허락하셨다. 그럴 때 My father allowed me to go to the library with my friends.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예문을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 곱하기 1에서는 투부정사를 했고요. 그렇다면 7 곱하기 2에서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자, 7 곱하기 2는 to be PP, to be ing, to have PP. 할게 되게 많아요. 자, 우리가 투부정사란 동사 원형에 to를 붙인 걸 to 부정사라고 한다. 품사를 정할 수 없다. 즉,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할 수 없어서 하는 얘기고, be 플러스 pp는 우리가 수동태의 기본입니다. 독특한 시제를 했던 5단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수동태 형태 앞에 to를 붙여서 to 동사 원형 비동사 썼던 거죠. 그다음 be ing 형태는 현재 진행형 할때 am ing, are ing, is ing 하면 되는데, 이 비동사의 원형을 써서 앞에 to를 썼죠? to be ing. 투부정사인데 이게 진행 투부정사죠. 자, have PP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앞에 to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작문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 곱하기 2는 to be PP, to be ing, to have been, to have PP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7단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연습을 해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o be PP 형태부터 가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문법 설명은, 어법 설명은 제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 어법에 대한 게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의 형태 중에서 해석하기가 어렵거나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to be PP, to be ing, to have PP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진행형 수동태 현재 완료가 앞에 to가 붙어진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여러분들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to be PP. 자, 어떤 형태로 나와지는지 우리가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to be PP 목적 보어 즉 5형식 구조에서 나와지는 데서 되게 많이 쓰여지는데요. 그 예문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asked the room to be cleaned. 자, ask라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요청하다. 이 5형식 구조는 목적어도 나오고 목적 보어도 나오는 게 5형식인데요. 이 목적어하고 목적 보어의 관계가 수동 관계일 때 이렇게 to be PP 형태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청했다. 무엇을? 방을 좀 청소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했단 말이죠. 방을 청소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목적어가 목적 보어 관계에서 방이 청소가 되는 겁니다. 방이 청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 즉 to be PP 형태가 오는 거고 우리가 보통 to be를 생략을 하게 되면 PP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sk라는 동사가 올 때, 5형식 구문입니다. ask라는 동사가 올 때, ask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과거분사가 나오는 구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지금 예문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ask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to be PP 형태다. 이때 to be는 생략하기 때문에 과거분사만 남는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He asked the room cleaned. 이게 우리가 이제 장문을 연습하면서도 나는 토익 점수를 좀 따야 돼 라고 할 때, 나는 공무원 영어 시험도 봐야 돼. 아직 9급 토익 아니니까 공무원 영어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게 문법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때 여기 클린드라는 이 자리에다가 1번 클린드, 2번 클리닝, 3번 클린 동사원형, 4번 be cleaning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답은 1번 cleaned. 이 과거분사를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어가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받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나는 내 차가 수리되기를 바래. 내 차를 수리를 하고 싶어. 그럴 때 수리하기를 원한다. 이럴 때 want. I want my car to be fixed입니다. 근데 이때 to be fixed 자체를 다안 쓰고요. to be는 생략되고 fixed만 쓰죠. fix라는 단어는 fix는 무엇을 고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받다 그럴 때 my car fixed. I want my car fixed.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x의 과거분사 형태가 쓰여지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to be ing 형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리가 되실까요? 자, to be PP 형태에서 to be가 생략되고 과거분사가 남는 것, 5형식 구분에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o be ing 형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ing는 원래 그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때 be ing 형태를 씁니다.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delighted. Delighted는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be delighted는 기쁘다. 누가? 주어가 기쁘다. be 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delight는 누구를 기쁘게 하다인데 be delighted는 주어가 기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I'm delighted. I'm happy. I'm great. 이런 개념이죠. I'm delighted. 뭐에서 기쁘냐? 바로 그 기쁜 것에 대한 이유. 기쁜 것에 대한 이유가 그 다음 나와야 되는데 이 이유를 나타낼 때 나타내는 게 바로 부사고 이 부사를 어째서 기쁜가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사원형은 이렇게 루트로 표시하는데요. 투부정사가 와줘야 된다. 왜? 뭐뭐해서 기쁘다. 그 이유를 나타내는
이유를 나타낼 때그 동작을 나타내야 되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 일을 하게 돼서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일을 하여진 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진행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거죠. 내가 당신과 함께 일을 하게 돼서 기뻐요. 라고 할 때,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I'm happy to be working with you. 이렇게 한다든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I'm delighted with. 그렇죠? I'm delighted to be working with you. 이렇게, working with you 할 때, to be working with you.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행의 의미가 더 강조될 때, to be ing 이 형태가 온다는 걸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to 부정사를 쓸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기쁘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다?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라는 동사 I'm delighted, I'm happy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함께 일하는 게 work with you 근데요. 진행되는 거예요. I'm working with you.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일하고 있는 것이 기쁘다. 그래서 I'm delighted. I'm happy to be working with you. 이렇게 이런 표현들은 자연스럽게 쓸수 있고 말할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꼭그 장문 따로, 라이팅 따로, 스피킹 따로가 아니라 스피킹과 라이팅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I'm delighted to be working with you. 그러면 그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그 진행되고 있는 걸 표현하는 거다. 투부정사 통해서 표현했다. To be working with you.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to have PP예요. To have PP. To have PP는 우리가 have PP가 현재 완료잖아요. 그러면 to have PP를 썼다는 건 시제가 원래 현재 완료라는 것은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 완료되거나 경험으로 남아 있거나 결과로 있거나 계속된 의미일 때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쓰는데 그 현재 완료 앞에 to를 붙였다. 즉 to have PP 형태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to have PP가 원래 본그 시제 본문에서 원래 그본 문장에서 시제가 하나 앞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to have PP를 쓴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I'm delighted to be working with you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I'm delighted to be working with you라고 했는데요.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순간 너하고 함께 일해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데 to be working with you가 아니라 to have worked with you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지금 기쁜데 너하고 같이 일했었던 그 사실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지금 상황이 굉장히 너하고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얘기할 땐 I'm happy to be working with you. I'm delighted to be working with you.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한참 같이 일을 했다가 이제 헤어지거나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발령을 받아 간다거나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야, 너하고 일했었을 때가 정말 기뻤어. 또는 너하고 함께 일한 것에 대해서 참 기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쁜 현재 시제를 얘기하고 내가 너하고 함께 일했었던 게더 먼저 일어난 이미 일을 했었던 시제가 하나 앞선 얘기를 할 때는 to have PP, to have PP를 써서 표현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예문을 가지고 그대로 to have PP의 예문을 그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갈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to be working with you에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to have PP는 말하는 시점, 즉 말하는 시점에서 예, 한 시제 앞선 것을 나타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I'm delighted
to be with you 하고 I'm delighted to have worked with you. 자, 여기에서는 I'm delighted to be with you, to work with you. 여기에 work가 하나 빠졌으니까 제가 하나 쓸게요. 여러분들 하나 채워 넣으시고요. I'm delighted to work with you 또는 진행되고 있는 게 강조될 때는 I'm delighted to be working with you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당신과 함께 일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해요. 이미 지난 얘기를 할 때, I'm delighted to have worked with you. 이렇게. I'm delighted to have worked with you. 이렇게. To have worked with you 하면 이미 했던 거. 우리, 내가 지금 기쁜 내가 행복한 그 순간보다도 더 먼저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는 To have worked with you. To have worked with you를 써서 표현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To have worked with you는 여러분들이 이미 한 시제 앞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익히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To be PP, to be ing, to have PP 가지고 우리가 예문을 직접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의 예문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얘기를 글로 써보는 게 라이팅 스킬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베스트 솔루션입니다. 자꾸 자기 얘기를 써보는 거 중요합니다. To be PP의 예문입니다. 이 꽃은 매일 물을 줘야 돼.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 화초 많이 좋아하시죠? 이때 이 꽃에 물을 매일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줘야 되는 것도 있고, 20일에 한번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식물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꽃은 매일매일 물을 줘야 돼. 이런 얘기할 때, 자, 이때 주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때 주체는 바로 this flower 또는 이꽃 얘기 말고 그 식물이라고 하는 plant 있잖아요. 이걸 또 화본인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plant 또는 flower 이걸로 갈게요. 자, 여러분이 물을 주다라는 거는 동사 뭐를 써야 될까 고민이 살짝 되시나요? 여러분, 물이 뭐예요? 물이 water잖아요. 이 water가 water 자주 씁니다. 우리가 미국식 발음에서는 아메리칸 스타일에서는 t가 묵음 살짝 여러분들이 스펠링 하나 볼게요. WATER 우리가 T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야금이 돼요. 그래서 WATER에서 T가 야금이 돼서 미국식 발음에서는 water 이렇게 발음. water please 이렇게. 그러나 영국식 호주식에서는 water please. 이 영국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그 water pleas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질색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약간 비아냥처럼. 그러나 이제 그 나라마다 우리가 똑같은 영어의 발음도 영어권 나라들이 여러 뭐 필리핀에서 발음되는 거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water please, water please. 우리는 다양한 그 발음들에 그냥 익숙해지면 되고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익이나 토플에서도 그 발음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예전에는 항상 미국에서 쓰는 발음으로 문제도 나왔지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식, 미국식, 호주식, 캐나다식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water please나 water please나 다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물을 주다 그럴 때요. 이 water, 물 말고, 예, 물을 주다 할 때, water, 이걸 가지고 동사로 바로 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to be PP 형태를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꽃이 물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을 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내가 물을 주는 거, I water this flower every day.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영어식의 표현은 항상 주어 중심의 언어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국어 자체로는 내가 물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I를 주어로 해서 I water this flower every day.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요. 영어식 표현에서는 This flower가 주체입니다. This flower, the flower가 주체예요. 그러면 이 flower, 꽃은 어떻게 해요? 물을 본인이 주는 게 아니라 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water가 아니라
be watered. be 플러스 pp, to be watered.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97쪽에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7쪽에, 저도 옆에다 책을 펴놓고 있습니다. 책을 펴놓고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서 수업할 때 좋습니다. 297쪽 보면, This flower need to be watered daily. 이렇게. 우리 everyday도 써도 되지만, 그 매일매일의 표현을 이렇게 day 말고 daily 이렇게 쓸수 있어요. daily. 매일 물을 줘야 한다. 그리고 need라는 동사가 있어요. need는 뭐뭇이 필요하다인데요. 이 need라는 동사는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갖고 와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건 to 부정사가 온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물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nee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고 싶은데 물이 플라워가 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to be watered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need 다음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need 자체가 주어가 사람이 아닌 어떤 행동을 받는 지금처럼 this flower 같은 이런 게올때 need가 나오면 to be pp 형태가 온다라고 기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예문을 하나를 기억을 해두시면 다른 예문을 여러분 연습하실 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this flower need to be watered daily. This flower need to be watered daily.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water는 물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물을 주다라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To be watered. need는 여러분들이 need to be pp 형태로 주어가 이렇게 사물인 형태일 때 need to be pp 형태로 기억을 한다. 그래서 need이기 때문에 need to be pp 이렇게 기억을 한다라고 꼭 정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to be pp의 아주 중요한 예문이에요. 다음 to be ing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e ing는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니는 친구들하고 정말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제니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교재에서 직접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7쪽입니다. 207쪽이에요. 207쪽에서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거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7쪽에 나오고요. 제니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뭐뭐인 것 같다. 그럴 때는 우리 동사 앞에서 뭐뭐이 필요하다는 need가 있었어요. 근데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할때이 seem이라는 동사를 써주면 좋습니다. seem도 역시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서 그 seem이 뭐뭐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온 동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는 친구들과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이 보내다를 뭐로 해?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쓰고 있는 have 동사를 쓰면 되죠. 강아지를 기른다 이런 얘기할 때도요. 그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는 귀여워. 그럴 때 The dog was there. He has.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그럴 때도 have fun. Have fun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Have fun with her friends.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seem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seem은 뭐뭐인 것 같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seemed 뭐뭐인 것 같았어. 과거라서 seemed, 예, ed를 붙여서 표현했어요. seemed, 뭐뭐인 것 같았어. 과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고 즐거운 시간 이럴 때 fun, have fun 이거 말 자체로만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with her friends. 이때 중요한 건 seem이라는 동사가 뒤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o be having. 그러면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는 to be ing 구문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가서 하나 더 가볼 텐데요. to have pp를 가보려고 합니다. to have pp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문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를 믿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이니?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재 298쪽입니다. 298쪽의 연습문제에서 보면 되는데요. 298쪽에 그를 믿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니? 자, 298쪽. 298쪽입니다. 한번 보죠. 자, 실수, mistake 이렇게 들어갈까요? 믿었다. 여러분, 믿었다는 trust도 있고요. believe도 있습니다. believe나 trust의 어떤 차이는 이런 거예요. believe는 어떤 그 신에 대한 믿음, 종교에 대한 믿음, 또는 커뮤니스트, 뭐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 디모크라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 이런 신념에 대한 것하고 주로 보면 되고요. Trust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영화 이렇게 보다 보면 드라마에서 그런 거죠. Trust me, 날 믿어,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부간에, 남녀간에, 어떤 또는 친구간에 신뢰, 믿음, 이런 똑같이 우리말에 믿음, 믿음의 어떤 의미이지만 believe와 trust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를 믿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이니? 자, 뭐뭐이니? 그럴 때는 의문문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문문의 형태를 갈 때는 주어와 동사를 바꾸는 비동사 형태도 있고요.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두 동사를 쓰면 되고요. 의문사가 있을 때는 항상 문장 앞으로 의문사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거죠. It is a big mistake to 부정사. 이게 바로 요 구문 자체를 하나 익혀두면 의문문 만드는 것도 쉽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지금 298, 299쪽에 보면 의문문, 부정문 만드는 게 계속 매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제로 말하는 거, 과거 시제로 말하는 거, 의문문으로 말하는 거, 부정문으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말하고 쓰고 이게 돼야 됩니다. 뭐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딱 한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요. 어떤 솔루션? 네, 맞습니다. 여러분, practice예요. practice. practice, practice, practice. practice가 best solution입니다. 여러분, 연습이 최상의 여러분들의 영어 습득의 쇼컷, 지름길입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영어나 잘하고 싶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 것도요. 직접 여러분의 예문으로 써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말로 표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It is a big mistake. It is a big mistake to 부정사 하면은요. 뭐뭐 하는 것이 큰 실수다. 이런 겁니다. 이때 to 부정사 앞에 있는 자, 뭐뭐 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다. 그럴 때 It is a big mistake to 부정사. 이때 to 동사 원형 들어가는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주어 진주어 얘기할 때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문 만들 때 it is가 아니라 is it a mistake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즉 주어와 동사 자리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죠. To have trusted him. 이때 to have trusted him. have plus pp입니다.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에 to가 붙였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 지금 to have trusted him. 그를 믿었니라는 과거 의미하고 현재 그게 실수니라고 하는 현재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여기에다가 to have pp가 들어갔다는 의미는 한 시제 앞선 시제를 말하는 거죠. 그를 믿었던 것이.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게 큰 실수라고 보니? 라는 현재의 말을 하는데 그를 믿었던 거.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난 얘기. 그래서 그를 믿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이니? 이렇게. 그래서 Is it a big mistake to have trusted him?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to have pp를 만났다. 아,
이 시제보다 하나 앞선 시제를 얘기하는구나. 여기가 현재니까 여기는 과거를 얘기하는구나. 아하,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특히 to be PP, to be ing, to have PP 이것에 대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또 다음 장에서 7 곱하기 3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